캠핑 마스터 캠핑카 마스터. 네, 저 다림이 만든 캠핑카.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이거는 저희 A모델이라고 부르는 차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고객님들이 네. 가장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고요. 아. 그래서 이쪽 벽이 있음으로써 상판이 올라가서 네. 위아래로 수납이 가능하시고 위아래 데일리카로, 수납? 네, 데일리카로 쓰실 때 위아래 수납도 가능하시고 네. 넓은 수납 공간으로 네, 어지간한 짐도 다 수납 가능하시고요. 지금 아. 이것도 더 빠질 수 있는데. 아, 더 뺄 수 있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납 네. 공간 때문에 제가 지금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외부 테이블 그러면서 더 빼고 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또 뭐죠? 기본적인 물통은 이쪽으로 수납이 되시고요. 아. 50L짜리 매립으로 들어가세요. 아, 매립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펌퍼도 이쪽에 있으시고 네. 호수 외부 주입구. 아, 그래서 물 이쪽으로 주입구. 주입하셔도 되고 샤워기는 이쪽에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외부 샤워기네요. 네, 샤워기는 이제 이쪽에다 연결하셔서 네.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있고요. 네, 연결하시면 이걸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아, 잠깐 아. 빼놓은 거예요. 아, 요거는 이제 덮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덮개 역할도 되시고 이제 침상으로 주무실 때 매트 같은 거 깔아 놓으시고 TV 같은 거 설치하셔서 그거 앞으로 밀고 상판으로 쓰시면서 그 등 기대고 네. 여기 또 뭐 2층 아래 자고 위에 자고 그런 건 기능이 없나 보죠? 가능은 하신데 네. 이제 저학년 어린아이들만 가능하다고 아, 네. 애들은 네. 여기 위에서 자고 어른들은 또 아래에서 잘 수 있고 네. 어. 그래서 끝까지 내려가면은 다시 이렇게 평탄하게 되시고요. 그렇죠. 네. 자, 2층 구조로 네. 제작되어 있고요. 자, 앞에 가서 조금 볼까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루프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동 루프예요. 아, 잠깐. 네. 기본적으로 수동 루프라 손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전혀 문제 없으세요. 네. 생길 때도 그냥 살짝 내려놓고 놓으면 아래로 내려오고. 아, TV도 여기 달려 있고요, 그대로. 네, 요거는 네. 이제 수동 TV이시고요. 네. 전동 TV로 하실 경우에는 가격이 좀 많이 추가됐어요. 아, 옵션 추가되면 되고요. 네. 위에서 이제 침상 주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전은 그 옆 사이드에다가 해놓으셨네요. 수전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냉장고는 여기 50L짜리 아 50L짜리로 네. 요게 뭐죠? 저쪽 이제 기본적인 전기 아 전기 사용할 때 12V는 시거 소켓이랑 220V 네, 220 그리고 같이 가운데 있는 거는 무시동 히터 아, 컨트롤러라고 가운데.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전기는 지금 많이 들어가 있네요. 360A. 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전자레인지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는 수납장이죠? 여기는 이제 포타포티요. 아, 포타포티를 네. 거기다 해놨구나. 아. 탈착식으로 해서 포커식으로 네. 받아놓는 거라고 보이죠. 이 탁자는 어떻게 접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뭐, 버튼 누르시고 하시면 탈거가 돼요. 아, 탈거가 되고. 아까 그 알루미늄한 그 네. 안에 위에다가 장착해서 보관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 나무는 자작나무인가요? 예, 자작나무. 자작나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열에 이걸 눕히게 되면 같은 침상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보셨던 그 캠핑박스랑 네. 그 평탄화가 작업이 평탄화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모기장이 있네요. 네. 이 모기장은 따로 이제 옵션 추가죠? 예, 예. 이렇게 되면 모기장은 한 얼마? 60만원, 70만원. 60, 70만원 잡으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영상에 이 모든 옵션 다 포함해서 가격은 한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가장 보통 고객님들이 기본가는 네. 2,100만원이세요. 아, 2,100만원. 이제 옵션 같은 거 네. 추가하고 좀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하시면 한 2,500 정도, 2,400, 아. 500 그 정도에 많이 만족들 하실 것 같아요. 네, 2,400, 500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캠핑카 달인이 만든 스타리아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ㅎ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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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그리고 아까 그저 차량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일단 가장 큰 게 이쪽 벽이 없어요.
여기 벽이. 그래서 여기 벽이 없어지는 만큼 한 요만큼 정도가 넓어지니까 이제 생활공간이랑 주무시는 공간이 넓어지는 수신 공간이 넓어졌네요. 네. 네. 수납장이 없으니까. 네. 그 다음 단점으로는 아까 보셨던 중간에 수납 공간 위아래로 나눠주는 칸막이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2층 칸막이. 네. 그리고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3열에 안드로이드 TV를 달아서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유튜브 같은 걸 트시면은 화면에 바로 뜬다고 보시면 되세요. 스마트 TV라는 얘기죠? 예,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겠죠? 예, 아까랑 동일한 냉장고시고요. 예, 여기 이제 수전이 있고. 예, 그리고 아까랑 또 다른 점이 전 컨트롤러가 저쪽에 들어가요. 아, 컨트롤 박스가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 달려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버튼이 눌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도 그걸 개선을 해서 이제 또 중앙에 중앙 위쪽에 천장 네. 쪽에 다셨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자를 접으면 이렇게 이제 그 침상으로 변하는 거죠. 예. 참 침상 기본 저희가 시트가 기본 순정 시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개조한 거기 때문에 눕혔을 때 지금 요거는 지금 개조가 안 된 거라 요만큼 차 20m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개조가 끝나면은 이게 추가로 내려가면서 완전 평탄화가 돼요. 그럼 이제 주무실 때 매트만 깔면 네. 이제 평탄 작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매트만 쭉 깔아놓으시면 침상이 나오시니까 기장이 총 얼마나 될까요? 한 1700 후반대 나와요. 1780 정도 나오죠. 1780.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주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뭘까요? 이거는 저희가 언더바라고 부르는 건데 네.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다니시다가 이제 내부 생활하실 때 이제 쭉 펴셔서 받칠 때 발판도 내고 위에 올라가실 때 위에 올라가셔서 네, 텐트 위에 올라가서 주무실 때 요걸 발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주행 중에 앉아서 발을 올려놔도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여기 여러모로 유도가 많은 친구라. 네. 뒤쪽에 또 한번 가볼까요? 아, 예. 자,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수납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 같은 사람 두 명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에요. 요거는 이제 철제 재질로 돼 있고 네, 알루미늄 저게. 재질로 돼 있어서 튼튼하고 네, 알루미늄 재질. 이것도 이제 탈착식이 되다 보니까 네. 뚜껑으로 쓰셔도 지금처럼 뚜껑으로 쓰셔도 되고 이걸 옵션을 선택 안 하시면은 완전 미문의로 나오니까 이게 상파 같은 거 그걸로 사용하셔도 가능하실 거예요. 이건 이제 옵션이네요. 네, 이렇게 네. 기본으로 드리는 거고 네. 이거를 추가 이렇게 구멍 뚫어서 버너랑 싱크볼 추가하시는 건 옵션이시고요. 아, 이거는 옵션이고 네, 그리고 네. 함을 넣으면 이 함이 그대로 다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다 들어가죠. 일체형으로 꺼내실 때 똑같이 이렇게까지 구성되고요. 여기 이제 청수통은 이 안에 들어가 있나 보죠? 청수통? 예, 요거 바로 아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열어보시면은, 여기 청수통이 보이세요. 네, 청수통에 오케이. 여기 모터. 네. 그리고 수위 게이지에 샤워 호스. 샤워 할 수 네. 있고. 외부. 외부 샤워기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안마 커튼도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안마 커튼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모기장. 그래서 쭉 내린. 요게 좀 안마 네. 커튼 치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 사이드에 보니까. 예,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예, 예. 쭉 내리는 레일형 모기장이에요. 레일형으로 이제 네. 딱 모기가 제대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잘 막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수납장이 이제 가방으로. 네, 가방형 해가지고 하는 거. B 모델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B 모델을 하시면은 네. 옆쪽 측면 장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납 공간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네. 저 창문 위치에 가방을 넣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막히는도 아주 철저하게 네. 잘 되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